일단 첫 번째, 제 얼굴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정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얼굴이 직접적으로 이제 쐬고 있고 역시 그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반대쪽 벽을 통해서 튕겨져 나오는 불빛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반대쪽 벽을 통해서 나오는 네, 촬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매번 영상 촬영을 할 때 조명을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자연광을 이용해서 촬영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뭐 조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연광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연광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아무래도 한정적이죠. 낮에만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급할 때, 영상을 만들어야 될 때, 그때 막 밤에 촬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좋은 결과물을 못 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나온다거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오포토에서 조명 제품 하나를 제공받게 되어가지고, 아, 이참에 조명을 한번 제대로 사용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네, 영상 촬영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제공받은 제품은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고독스 제품이고 SL600W 네,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 조명 제품을 가지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그 전에 이게 어떤 제품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전면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이 안전핀을 내리시고 이렇게 돌려주면 열 수가 있는데 네, LED로 되어 있습니다. LED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속광 제품이고 여기에서는 SL 시리즈의 비디오 라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량 같은 경우는 60W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CRI 수치라 그래가지고 색 재현력, 자연광, 그 태양광이랑 비교했을 때 색 재현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게 이제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이거는 네, 95 이상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네, 무게는 한 1.6kg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꼭 집에서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뒤쪽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 표시하는 LED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원 버튼도 있고 전원 케이블 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네, 같이 제공을 해주는데 줄이 엄청 깁니다.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거리는 다 닿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색 온도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데 5600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백색광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자연광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의 좋은 뭐 퀄리티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연광으로 찍었던 영상들을 네, 지금 여기에다가 몇 컷 보여드릴게요. 일단 되게 가벼워요. 이거 무게가 275g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 무게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랑 비교를 하게 되면 화면이 살짝 작아요. 요즘 이렇게 밖에도 돌아다닐 수 없고 집에서만 뭔가 얌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네, 차라리 요걸로 저렴하게 즐기는 게, 이거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 그래서 자연광,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밝게,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을 다 씌워도, 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있다라고 하면 S로그로 촬영을 한 다음에 거기다 색을 다시 씌우고 색 보정을 새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되게 잘 봤는데 지금처럼 자연광이 없고 집에 있는 그냥 불빛으로 촬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뭔가 약간 탁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영상이 그렇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상이 그렇죠? 그래서 매번 조명을 안 쓰면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S로그 촬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기본 모드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조명을 가지고 몇 가지 테스트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S로그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 모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 6400 제품의 기본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트 박스라고 말하는 그런 소프트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빛을 은은하게 퍼지도록 도와주는. 네, 그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삼각대, 조명을 얹을 수 있는 삼각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얹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빛이 좀 더 네, 집중되어서 발산할 수 있도록 네, 이런 후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캡을 이제 아까 빼주고 네, 이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품 모양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정면은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뒷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이 제품은 네, 리모컨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조명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이 리모컨을 사용하시려면 네, 조명이 항상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온 상태로 되어 있어야만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조명을 어느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제 얼굴로 네, 직접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직접 만약에 켜게 되면 네,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그림자까지 없애려고 하면 조명이 여러 개 필요한데 저는 일단 조명 하나만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빛은 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흰천을 한번 덧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천을 덧대게 되면 예,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은은하게 퍼졌죠?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네, 이쪽 벽에다가 한번 제가 반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쪽 벽에다가 쌌을 때는 네,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커튼이 있어가지고 커튼에 반사된 불빛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뒤에 그림자가 살짝 나오고 있네요. 다음은 위쪽 네, 천장에다가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천장에다가 이렇게 쐈고 네, 천장에다 쏘니까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퍼진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쪽 카메라 쪽 벽면에다가 튕겨져 나오도록 네, 불빛을 한번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벽 쪽을 통해서 제 얼굴이 비춰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그림자도 안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지막에 촬영된 게 네,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 좀 더 괜찮은지 어떤 게 영상이 좀 더 잘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알파6400의 기본 모드로 촬영을 했다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모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렇게 색 보정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나름 S로그로 촬영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색을 좀 씌워가지고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네,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로그 촬영이 가능한 그런 미러리스나 카메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로그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로그 모드로 변경을 했고 이 피처 프로파일은 네, PP7 네, 그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조명부터 꺼야겠죠? 네, 조명을 끄면 딱 이 상태로 촬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는 뭐 색을 씌워도 뭐 씌우나 안 씌우나 진짜 이걸 살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명이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 얼굴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정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얼굴이 직접적으로 이제 쐬고 있고 역시 그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S로그 상태 아니면 색을 씌웠을 때 그 느낌을 둘 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흰천을 살짝 씌워놨어요. 그래서 빛이 살짝 은은하게 퍼지도록 네, 그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제가 나중에 조명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이 뒤에 그림자가 안 생기도록 네, 그렇게 촬영을 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여기 이쪽 커튼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커튼으로 반사되었을 때는 네,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뭐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빛 반사되는 게 약간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반사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은 네, 위쪽 천장을 통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천장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엄청 밝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반대쪽 벽을 통해서 튕겨져 나오는 불빛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반대쪽 벽을 통해서 나오는 네, 촬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이렇게 은은하게 그 다음에 조금 밝게 나오는 게 괜찮은 것 같네요. 역시 이것도 전체적으로 통틀어가지고 어떤 게 괜찮았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막 만들어내고 제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밝기 조절을 퍼센테이지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00%로 이렇게 제 얼굴을 직접적으로 비치고 있는데 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보이시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가지고 네,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를 제가 낮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리면 네, 지금 이제 한 50% 내려갔고 40, 30, 20, 10 네, 이렇게 10%까지 내려갑니다. 엄청 은은하죠? 뭐 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 10%만 해가지고 촬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그림자만 없다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제가 밝기를 또 높여보도록 할게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채널명답게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품 사진용으로도 조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를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만약 블로그 운영이나 제품 사진용으로 이 조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짧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두운 밤에도 대낮처럼 자연광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에 조명을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결과물이 괜찮을까? 좀 그런 의심도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면서 그 의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니까 이 고독스 제품, 이 고독스 LED 제품이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뭐 조명을 잘 못 다룬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네,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출시할 제품들,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FV 라인, VL 라인, RGB 소형 LED 라인 막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고정 댓글로 남겨놨으니까 거기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명을 막 그렇게 엄청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 조명을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실제 사용 소감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더 사용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조명 관련해서 초보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